오늘은 그 전에 만들어 놓았던 고추 피클, 고추 저기 부각을 튀겨서 고추 부각을 튀기고 돈가스 튀길 때 고추 부각도 같이 튀겼어요. 그리고 돈가스하고 고추 부각을 같이 튀겨서 바삭거리네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샐러드하고 머위 피클하고 또 지금 묵은지가 많이 남아서 묵은지가 한 통이 또 남아서 밭에 배추가 지금 뽑아서 지금 김장할 때가 돼서 먼저 묵은지를 없애기 위해서 묵은지 두부 김치찌개를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그리고 이봐 귀리 요새는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굉장히 귀리가 건강에 좋은 건 모두 다 알죠. 섬유질이 풍부하고 우리 인체에 너무 좋은 귀리하고 자색고구마하고 또 우리 농사진 찰옥수수와 꿀고구마랑 같이 넣어서 밥을 지었어요. 아주 영양 밸런스 맞고 단백질 풍부한 두부를 넣은 묵은지 김치찌개에다가 돈가스와 고추 부각하고 또 샐러드하고 옆에는 이제 머위 피클이에요. 지난 여름에 땀 흘려서 만들었던 피클 밑반찬들이 오늘 식판을 장식했네요. 단백질하고 샐러드랑 비타민이랑 또 여러 가지 식물성 단백질 또 곡류에서 나오는 모든 비타민 E라든지 인체에 좋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탁이 됐네요.